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유가 상승과 관련한 정유주를 가져오셨는데요. 지금 유가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80달러도 넘어섰고 오늘도 80달러 위에서 지금 마감이 됐고요. 이제는 90달러 이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네요. 저번에 SOE를 할 때 제가 자세히 얘기 드렸습니다. 네. 그 당시보다 더 올랐네요. 80달러로. 지금 WTI가 80달러. 그리고 두바이유는 80.58. 브렌트유는 83.42. 다 80이 넘었네요, 지금. 예. 지금 80이 넘었고, 지금 추세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그쵸? 흐름을 보죠. 2018년 고점이 지금 거의 뚫리려고 하고 있네요. WTI는 2018년 고점을 뚫었고, 브렌트유는 거의 지금 2018년 고점 거의 다가섰고, 두바이유도 거의 다가섰습니다. 네. 두바이유가 2018년 10월 달에 84.12였고요. 지금 80.58. 브렌트유는 그 당시에 86.74였는데 지금 83.42, 거의 왔죠. 그리고 WTI는 그 10월 달에 76.90이었는데 지금 80.64. 일단 WTI가 2018년 고점 뚫었네요. 뭐 두바이유는 중동에서 나오는 거고 브렌트유는 유럽 그리고 WTI는 미국인데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를 보통 기초로 보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두바이유를 주로 수입합니다. 브렌트유는 유럽에서 주로 쓰이고요. 근데 어쨌든 3대 유종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달러면은 2014년 6월 달에 91.5, 98.67, 그리고 100달러 넘었었던 때가 14년도 7월 달에 105달러, 106달러 했었거든요. 네. 14년도. 그리고 브렌트유는, 예, 그 14년도 7월 달, 맨 마지막으로 100달러 이상 찍은 게 9월 달이었어요. 9월 달에 102달러, 103달러. 그리고 두바이유는 언제야? 100달러 찍은 적이 그때 없었네요. 2014년도에는. 공의 개수를 늘려보면은, 네, 두바이유는 84.12가 최고였네요. 84.12가 네. 최고였고요. 그 더 전에 그래프는 나오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지금, 넘을까요? 지금 어쨌든 난방유 수요나 항공유 수요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 네. 지금 항공기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항공유 수요가 있을 테고, 겨울철이 되면은 난방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절적인 수요에다가 OPEC 플러스에서는 증산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는 늘어난다. 100달러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유가 상승이 되면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지금 정제 마진이 뭐 4, 5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중소형주에도 수혜가 예상된다고요? 네. 뭐 유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수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유가가 오르면 지금 그 재고 자산으로 잡혀 있던 창고에 있던 게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 생기지만 회계적으로 그게 반영이 되려면 직접적으로 팔려야 된다. 네. 그거를 이제 저번 달에 산 거를 이번 달 가격으로 파는 거를 레깅 효과라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액이 실제로 팔리면 회계에 반영이 되지만 그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최종 제품이 팔려야 되고, 최종 제품이 팔릴 때 거기에 관련된 마진은 정제 마진이다. 뭐냐면 두바이유를 들여와서 정유회사에서 끓이는데 끓여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가 나오잖아요. 네. 최종 휘발유, 경유, 등유에서 원유 가격을 뺀 정제 마진이 늘어야지, 안 그러면 유가만 올랐는데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이 안 오르면 정제 마진은 줄어들어서 오히려 손해가 나겠죠. 아, 그렇네요. 유가가 원재료거든요. 유가가 원재료잖아요. 정유회사가 원유를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원유를
정제해서 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제 마진이고 정제 복합 마진이라고 나오는 것은 왜 복합 마진이냐면 이 정유회사들이 원래 처음에 원유를 끓이면 대부분 쓰레기 같은 기름이 나와요. 이른바 아스팔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그 배에 쓰이는 벙커 CU 네.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더 끓여야 되는 복합 고도화 복합 시설을 다 마련해 놨는데 그 복합 시설까지 감안했을 때 최종 그 복합적인 마진을 복합 정제 마진이라 그러고 싱가포르의 복합 정제 마진을 보통 그 지표로 쓴다. 근데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돈을 내고 봐야 돼요. 언론사나 그 증권사에 나오는 그 자료들은 비싼 돈을 내고 봐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록창에 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쓰는 게 뭐냐면 핀란드의 석유가스 회사인 네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료예요. 네. 근데 이거는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핀란드 그 회사에서 자체 마진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흐름은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복합 정제 마진은 지금 8.04달러입니다. 아, 8달러가 넘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4달러에서 5달러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지금 정유사의 손익분기점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2배가 올라가 있다. 그거는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작년에 복합 정 여기서 지금 이 네스트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제 마진이 2020년도 말에 11월, 12월 달에 마이너스 2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플러스 8달러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것도 알 수가 있고 뭐 증권사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도 이미 6, 7달러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제 마진이 좋아지면은 석유 제품, 최종 석유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언론에서 주유소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힘드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번뜩여야죠. 야, 나 이거 기름값 벌러 가야겠다, 이거. 그쵸. 기름값 비싸서 주유소에서 힘들다고 한탄할 그 순간에 야, 이거 기름값, 이거 주식시장에서 벌어야겠다. 이 생각하고 찾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됩니까? 일단 오늘 중앙에너비스, 홍구석이 대성산업 극동유화, 그냥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지금 가져온 건데, 네. 중소형주, 초소형주도 있어요. 그 천억 원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오를까?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정치적인 게 낀 것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다 엮는 거는 좀 정말 지겨운데, 예, 그만 엮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순수하게 이 회사들의 뭐 하는지만 볼게요. 네. S-OIL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드렸고, S-OIL이 지금 급등을 했죠. 그리고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지금 미국에 있는, 정유, 지금 석유화학회사들도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그런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셌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죠. 근데 S-OIL,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 뭐 약간 섞였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뭐 에너지 회사들, 이런 것들이 오르잖아요. 언택트에서 컨택트, 위드 코로나 시대, 이런 게 나오니까 집에서 핸드폰, 게임기 가지고 마치 히키코모리가 된 것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것만 하던, 게임기랑 이런 거 노트북이랑 많이 사니까 반도체도 많이 쓰였을 거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드디어 이제 가족들이랑 손잡고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바베큐도 해먹고 해변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모래찜질도 하고 그런 사회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차가 필요할 거고 기름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서 사우디에서 막 폭발이 일어나서 오른 게 아니라 경기 회복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제 마진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S-OIL 같은 대형주부터 이런 중소형주까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중앙에너비스는 휘발유 경유 LPG 유통업체입니다. 휘발유 경유 LPG 어디서 나왔죠? 원유를 끓여서 나오는 최종 석유 제품이죠. 최종 석유 제품과 원유 가격의 차이가 정제 마진이다. 예. 그러면은 중앙에너비스가 휘발유 경유 LPG를 받아서
SK에너지의 대리점 이름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여기서 마진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부분을 중앙에너비스도 혜택을 받겠죠. 휘발유 경유 LPG를 매입한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직영 사업장 대상으로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고요. 네. 국도변에 스마트 휴게소도 하나 운영해요. 근데 뭐 이것도 뭐 엮으면 엮을 수 있긴 한데 왜냐하면 휴게소에서 지금 휴게소를 막 정말 영종도 그 휴게소 이쁜 데 가서 풍차 보면서 먹고 싶은데 취식 금지가 돼가지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 이제 휴게소에서 먹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휴게소도 좋은데 휴게소가 하나 운영하는데 그거를 엮기는 좀 논리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얘기는 드린 거고 도매 및 주유소가 8개, LPG 충전소 1개, 저유소 1개, 휴게소 1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흥구석유. 흥구석유는 중앙에너비스는 SK에너지 대리점이고요. 흥구석유는 GS칼텍스에서 석유 제품을 구매를 해서 네. 대구, 경북 지역에 판매하는 석유를 중간 도매상입니다. 아, 도매상이군요. 거기 네. 들어가면 다 대구, 경북 지역에만 다 모여있어요. 본사 외에 영업소랑 가스충전소 충전소 1개씩이고 10개 직영주유소 해서 거점이 총 12개죠. 12개 운영 중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SK에너지, GS칼텍스 이런 정유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두바이 원유를 끓인 다음에 최종 석유 제품하고 정제 마진이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네.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가 또 받아가는데 얘네도 마진을 남겨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매상이면. SK에너지랑 GS칼텍스에서 받은 가격보다 소비자한테 더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럼 마진이 얘네들한테도 미치는 거예요. 그 SK에너지랑 GS칼텍스만 정제 마진으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 도소매상도 이제 도미노식으로 이 보는 거죠. 이 혜택을. 그리고 대성산업. 대성산업은 GS칼텍스 정유회사의 최대 일반 대리점입니다. 얘네도 주유소 가스 충전소 설치 운영 중이고 일회용 부탄, 재활용 리필캔 사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뭐 얘네가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있는데 디큐브시티 호텔. 저도 디큐브시티에서 스트로베리 그 딸기 뷔페 가서 먹었던 맛있는 기억이 있는데 2021년 10월 30일로 이 대성산업이 여기서 손을 뗍니다. 네. 팔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득이 연간 약 60억 원의 영업이익이 개선이 예상돼요. 이 돈으로 뭐를 하냐면 LNG 열병합 발전소 투자 확대 이거와 수소 연료전지 신사업 요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런 호텔 임대 사업 이런 것들이 대성산업이 원래 하고 있는 것들과는 좀 다른 쪽이었잖아요. 그거를 정리하고 일단 여기 에너지 사업 쪽에 치중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있고요. 극동유화입니다. 윤활유랑 LPG 아스팔트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 그리고 한국타이어가 최근에 이 회사의 그 2대주주에 등극을 했어요. 네. LK투자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펀드 KCG가 있는데 여기다가 190억 원을 출자해서 KCG 펀드 지분 80%를 확보했는데 KCG 펀드에서 극동유화 지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한국타이어는 KCG 펀드에 투자를 함으로써 극동유화 지분을 확보하게 된 거고 지금 지분율이 11.68%, 최대주주 2대주주에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타이어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 타이어, 자동차, 기름, 이거는 다 컨택트 사회로 가면 그렇죠? 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변곡점에서 대전환의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소형주를 뭐 이거를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소형주라는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걸 의미한 거고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까 그거죠. 방 안에만 있다가 방 안에서 게임만 하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방 안에서 게임을 하던 그런 쪽에 관련된 것들은 주저앉는 거예요. 물론 뭐 카카오나 네이버 모빌리티 이런 쪽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쪽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골목상권 그 얘기 나오면서 거기가 완전히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택트 사회 때 떴던 그 종목들 있죠. 네. 근데 지금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가가 뭐 100달러를 가든 120달러를 가든 어쨌든 지금 상승세의 초입에 들어섰기 때문에 경기 회복 기대감의 신호탄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럼 거기서 정유주 나올 거고 자동차주 나올 거고 타이어주 나올 거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흐름을 아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네 개의 중소형주를 가져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아, 그 뭐 좀 어려운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네. 왜냐하면 지금 정치 테마로 껴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솔직히 그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그렇죠. 뭐 그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 하시면 되는데 예측을 못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나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은 그 확정이 되었고 대선 후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그 이쪽은 네 명이 하고 있죠 아직. 그, 네. 예. 이름을 모르겠네요 그 당을. 그 당이 지금 네 명이 네 명인가 세 명이 지금인데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네 명인가 세 명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엮여 있는데 누가 지금 대선 주자로 나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엮여 있는 거는 지금 변동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초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제마진 확대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일단 다시 정리할게요. 중앙에너비스가 휘발유 경유 LPG 유통하고요. 예. 흥구석유가 GS칼텍스 석유 제품 받아서 운영 그 유통하고요. 그리고 대성산업도 마찬가지예요. GS칼텍스의 최대 일반 대리점이고요. 극동유화가 파는 게 윤활유 LPG 아스팔트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압증류탑에서 정유회사가 가진 상압증류탑에서 원유를 끓였을 때 나오는 최종 석유 제품을 유통하는 중간 도소매상들이에요, 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유회사가 기본적으로 정제마진이 좋아지니까 그걸 넘겨받은 도소매상도 거기에 이윤을 붙여서 파니까 다 정제마진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 도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본업이 좋아져요. 본업의 마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 있고 플러스 알파로 아까 얘기 드린 것들 있잖아요. 뭐 안 되는 사업을 정리해서 새로운 수소에 투자를 한다던가 대성산업처럼 아니면 극동유화처럼 한국타이어가 그걸 인수해서 시너지를 낸다던가 거기에 또 플러스 플러스 알파로 정치 테마가 붙는다던가 네.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여기서 굳이 네 개 중에 이걸 하나 뭐 두 개를 찍어가지고 그렇죠. 그러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 사실. 네. 이 너무 초소형주라.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가 상승의 수혜주인 이 네 개의 중소형주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